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주목이 되고 있는 5월의 CPI 발표, 또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까지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장은 만기를 맞이합니다. 시초가에 과연 어떤 종목이 유리할까요? 오늘도 공략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종목들 상승률 확인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지난 5월 20일에 코웨이부터 보겠습니다. 5월 20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흐름 가운데 고점 기준 상승률은 5.85%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5월 27일에 하이트진로 6.28%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지난주 종목 영원무역입니다. 1.19%의 상승률을 한 주간 기록했습니다. 네, 모든 종목이 소비재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종목 영업무역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7%를 나타냈는데요. 전략 네. 유지할까요? 네, 우선 뭐 지금 현재 약간 차익실현 구간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기관 쪽에서 뭐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의 그 매도가 좀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이 OEM 업체들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저평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할인율에 대한 글로벌 PR과 대비 40% 할인된 PR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목표가가 6만 원 정도 설정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펀드멘탈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해야 할까요? 6월 들어서 업종 종목 고르시는데 어떠세요? 더 쉬우세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어차피 순환매 과정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그 전에 포트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내수 소비재. 오늘도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어떤 업종이죠? 음식료 업종. 네.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좋은 것보다도 이 음식료 업종에 그동안에 우려됐었던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이 지금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뭐 첫 번째 대비해서는 이 상반기 때 올 초에 작년과 작년 말과 올 초에 우려됐었던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뭐 가공식품을 위주로 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불식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곡물가 상승에 대한 이 재무에 대한 원가에 대한 우려라고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뭐 곡물가에 대한 부분에 상승세가 완만하게 가고 있다는 것보다도 지금 약간의 조정 과정을 좀 걷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곡물가 상승하면은 뭐 판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곡물가 하락하고 마진이 회복되는 구조가 항상 음식료 업종에는 사이클로 왔던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마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그 3분기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글로벌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소비재 어떤 지표가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소매 판매나 트래픽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는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이 부분은 외제 산업 쪽에서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우려감은 부재시키 에게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음식료 업종의 연간 PR로 봤을 때도 13%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준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봤을 때도 15% 이상의 어떤 디스카운트 된 밸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도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투자 심리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가 나눌 수가 있는데 뭐 대형주 위주로 판단을 하고 중소형주들은 이제 좀 매매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시장 한켠에서는 정책주를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예, 각국의 뭐 인프라 투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주목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올 여름에 억눌렸던 소비가 얼마나 폭발할지 유가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네네. 70달러선 돌파 이후에 쉽게 안 내주고 간밤에는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음식료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소비재 쪽, 소비 쪽의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까요? 우선 그 빙과
주 업체죠. 이 빙그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작년 10월에 이 빙그레가 해태 아이스크림 지분을 100%로 인수를 했거든요. 뭐 그냥 인수한 부분이 아니라 이 해태 아이스크림이 작년에 흑자로 좀 전환하면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 지분율을 인수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와 뭐 빙그레 2파전으로 향후에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경쟁사의 매출 규모와 영업 마진 고려시 봤을 때는 이 빙과 사업부 마진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구조조정 효과겠군요. 그렇죠. 구조조정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아시는 부분이 이 빙과 쪽도 있긴 하지만 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나 우유. 이 부분은 유제품 쪽에서는 편의점에서의 판매량 1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난 3월부터 이 편의점 쪽에서의 이 편의점 쪽에서의 매출액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효과가 분명히 빙그레 쪽에서의 실적을 계속 그 기본의 재무 바탕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 그리고 이 기본의 유제품 쪽에서의 상승 판매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빙그레 좀 주가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영업이익 500억 이상은 좀 잡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500억 이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1조의 클럽을 들어가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빙그레에 대한 부분을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초가 매수 말씀을 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현재 가격 10% 정도인 7만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초에 정배열로 전환했습니다. 빙그레, 해태 아이스크림과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마진 개선의 효과 기대가 되고 있고요. 빙그레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면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